4334님, 분위기 잡고 신앙송, 포엠 리딩하기 좋아하는 여사예요. 근데 우리 애들은 내가 입만 떼면 엄마 그만해, 제발 그만 이렇게 말리네요. 취미도 자식 간섭 받아야 됩니까? 내 취미에 노 터치 플리즈라고 하셨는데 정말 난데없이 시 리딩하는 친구 정말 우리과네요. 시를 사랑하는 4334님 전화로 만나볼게요. 어서 들어와요 친구. Excuse me. Hi. 저는 동산위에 올라서서 시 리딩하는 여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목소리가 굉장히 어리시네요. 예? 목소리가, 아니, 지금 몇 살이세요? 지금 54살 됐습니다. 나 진짜 뒤통수 맞은 기분이야. 뭐라고요? 지금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에요? 54살이요? 네. 아니야, 17세, 18세 정도 돼 보이는데 애는 몇 살이에요? 애는 이제 28, 26, 24살이 했어요. 오 마이 갓. 얼굴은 어떻게 보이세요? 얼굴은 한 10년 정도 젊어 보여요. 야, 비결이 있습니까? 이거 뭐 얘기하기 전에 이거 목소리 때문에 딴 얘기하고 있네. 아, 비결이 있습니까? 아, 시를 좋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가면을 좋아하고. 아, 시를 좋아하고. 에, 그리고 네. 언제부터 시를 좋아하고요. 아, 뭘 좋아하신다고요? 자연. 아, 자연을 좋아하시고 시를 좋아하고. 예. 발음에 교양이 철철 넘치세요. 예. 시 리딩 어떤 식으로 하세요?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네, 한번 일단 들어보고 시작하죠. 예. 잘하실 것 같아요. 수선아에게. 잠깐만요. 예. 네네네. 예, 갑자기 들어오시니까 음악 한번 쫙 네. 깔아드릴까요? 쫙. 예, 시 음악이 있거든요. 전용 음악이. 예? 네. 예. 거뭇거뭇한 연기 깔아드립니다. 갑니다. 경양식 잽 큐. 수선아에게 정호수.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랑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여기까지 할까요? 좀 더 하세요. 더 해주세요. 제발. 빠져들고 있어요. 동양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계속.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아, 눈물 떨어져.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누나. 갈대 숲에서 하신 검은 돌새도 너를 보고 있다. 어. 됐나요? 네, 됐습니다. 박수. 어, 누나 너무 멋져요. 아, 이게, 감사합니다. 아, 성우신 것 같아요. 성우 마치. 아, 갈대 숲에서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갈대 숲에서. 뭐. 갈대 숲에서 하신 검은 돌새도 너를 보고 있다. 어, 나 이거 출시해도 되겠어요. 예? 지금 이 시 낭독을 출시해도 되겠습니다. 닭살 돋는다고 난리들이에요. 네, 뭐라고요? 예? 닭살 돋는데요. 아, 닭살 돋는데요. 네, 함께 가서 한번 한국이 있어요. 아, 예. 아, 이거 닭살 돋는단 말 정말 약간은 그런 건 없잖아 있어요. 있는데 죄송합니다. 너무 프로페셔널 하시니까. 예. 식구들 중에서는 누가 그렇게 심하게 거부하십니까? 네, 저희 첫째 딸이 그렇게 싫어해요. 몇 살이죠? 26세? 28인데 조금 일찍 애인을 만났어요. 저 닮았나 봐요. 아, 결혼했어요? 요번에 이제 했거든요. 저번 주 일요일에 결혼해갖고요. 네. 예, 제가 이제 5일째 된 장모. 아, 장모님이시겠구나. 와, 지금 뭐 목소리는 진짜 22세 대학생 같은데. 예. 아, 그래요. 뭐라 그래요, 따님이? 아우, 요번에 이제 결혼식 축시를 제가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몇 년 전부터 너무 좋았겠네요. 해놨었거든요. 근데 네. 엄마가 축시 낭독을 하면 결혼을 안 하겠다고. 그래서 그 결혼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여기서 합시다. 여기서 어떻습니까? 예? 아, 네. 예. 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럼요. 듣고 싶어요. 이 목소리 참 우리 그 이 리딩하는 여자님. 듣고 싶은 네. 목소리예요. 다시 한번 연탄 깔아드릴게요. 어? 딸에게 하는 축시. 아, 그럼요. 듣고 싶어요. 예. 자, 깔아드립니다. 딸에게 보내는 결혼식 날 하시려고 했던 거죠? 네네. 네. 시작. 연서. 프란체스카. 이 세상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100사람 있다면 그 중에 한 명은 나입니다. 어슬퍼. 이 세상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10사람 있다면 그 중에 한 명은 나입니다.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면 누굴까? 그것은 바로 나입니다. 이 세상에서 없다면 나와요. 없다면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걱정되게 한 사람도 없다면 설마 그것은 세상에 내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 슬퍼. 여기까지예요. 아, 슬퍼요. 눈물 뚝뚝 떨어지겠어요. 아니, 석진 씨도 네. 사모님하고 둘이 이걸 한번 외워보세요. 아, 그래요? 네네. 아, 너무 슬퍼서요. 이 세상엔 아무도 없다고. 아니, 근데 너무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나를 이렇게 사랑해준 사람이. 그러니까요. 이걸 곱게 한복 입고 머리 쪽지고 흰 장갑 끼고 하시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딸이 결혼 안 하겠다고. 여기서 하셨으니까 이제 한 풀이 네.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목소리가 심하게 매력 터지셔가지고. 아, 어떡해요? 아,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혼자 연습하시고, 그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가족 앞에서 하십니까? 네, 그런데 이제 쫓겨났어요. 너무 시끄럽다고 그래서요. 뭐, 화장실에서도 하고, 화장대 앞에서도 하고. 야, 이거 인정을 안 해주시네. 이렇게 프로페셔널 하시는데. 네, 쫓겨나서 이제 뒷동산으로 올라갔죠. 아, 뒷동산 가서 하셨어요? 네, 뒷동산에서 요즘에 연습하고 있어요. 어, 이거 조심하세요. 들깨 다녀요. 산에서 뭘 바라보시면서? 예. 아, 예, 이제 거기 가면요. 네. 이제 무대가 이제 뒷동산이고요. 아. 아카시아 뭐, 이제 꽃들, 새들, 아. 나무들, 막 기뻐서 막 춤춰요. 아, 그렇습니까? 아, 이 감성 자체가 시 감성인가 보다. 예, 그리고 이제 아카시아 같은 경우는 가시가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실을 실력해 가서 거기다 걸어놓고요. 아카시아에 아카시아 가시 네, 실을 걸어놓고 핸드폰 배경음악 틀고 연습을 합니다. 아 연습을 어쩐지 연습 안 하신 예. 예. 연습 안 하신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 정도는 거의 프로입니다. 자 그러면 아 네. 이사벨에게 편지도 기대됩니다. 이것도 아, 이제 어떡해. 낭송이 나올 텐데 낭송으로 해주세요. 낭송으로 제발. 네네 please.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리딩하는 여자님 이사벨에게. 어 이사벨 턱 꿰고 있네. 딱 들으려고 준비가 돼 있어요 지금. 자 시작. 이사벨. 이사벨 안녕. 지난 여름이었지. 땅콩밭에서 하나씩 집을 짓는 땅콩밭에서 아저씨들이 엉덩이에 이제 하나씩 타고 있었잖아. 그러면서 밭을 메고 있었잖아. 근데 거기서 한 분이 까득들한 분이 호밀과에 까득들해요. 근데 그대로 나뭇가지로 살아남는 구경하는 내게 요청하더라. 심심한데 뭐라도 하나 혀봐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사벨 내가 옳겄냐고 신앙송을 했지 뭐야. 어떡해요. 이 세상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100사람이라면 그 중에 한 명은 나입니다. 이렇게 했어. 땅콩밭에서. 네, 땅콩밭에서 그렇게 했지. 근데 이사벨 어쩌면 나를 안 보는 건데. 오늘도 거리에 왜 땅콩 한만 메고 있는 건데 왜 안 듣는 건데. 아 그리고 그거 왜 티켓 웃는 건데. 제발 웃지 마. 그 나뭇가지 앞으로는 웃지 말고 시 좀 많이 사랑해줘. 나의 낭송도 많이 사랑해줘. 알았지? 저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가족 모두가 신앙송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저의 낭송은 계속됩니다. 2017년 5월 30일 마냥 동산 위에 올라서서 리딩하는 여자로부터 안녕. 네. 안녕. 이게 좀 풀렸습니까?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응어리가 좀 풀려요? 여기서 오늘 풀어보니까. 네. 좀 풀렸는데 제가 많이 떨었네요. 예, 구두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안녕. 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은세 시를 위한 시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아 정말 그 왠지 모르게 그 바로 옆에서 들려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아주 저도 즐겁게 시를 들었습니다. 예, 아까 그 시가 그거죠? 프란체스카 연서 맞죠? 예, 이 세상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아 느낌이 너무 좋으시다고. 그건 내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 정말 너무 잘 들었습니다.